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남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8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데요. 야, 민주당이 이거 다 정말 이런 인간들이 정말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도 못하겠어요. 이건 인간 말종입니다.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야, 휴가 가는 윤 대통령에게 독서를 퍼붓는 걸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아니면은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북한의 노동당보다도 더 세게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국가를 잘 되기 위해서 정책상의 어떤 이견을 정책상으로 이제 서로 토론하고 내 거가 좋다, 네 거가 좋다 싸우는 거. 아니, 그거는 뭐 좋아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지금 하는 거라고는 특검하고 탄핵밖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그야말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있고 지금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일 큰 변화가 지금 원전 수출이 아니겠어요? 뭐 안보관계 경제 이런 것 말고서도 눈에 제일 보이는 게 지금 원전 수출 딱 한 칼에 24조를 지금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가면 48조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망가뜨리는 나라를 지금 바로 세우는데 여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휴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말이지 해외 정상회담을 하고 나오면 뭐 김정수가 대신 정상회담하고 다른 거죠. 하고 나오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집에 와서 쉬기 바빠요. 맨날 쉬어. 하루 휴가.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거꾸로 뭐 정상회담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걸 오더라도 민생 현안이 있으면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정례 휴가를 가고 지금 이제 휴가를 가야 큰 틀에서 지금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휴가를 가야 돼.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휴가들 다들 가라. 그리고 해외로 가지 말고 국내로 가라. 까지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라의 구석구석을 챙기는 있는데 이런 윤 대통령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요것들 그냥 아이고 그냥 이 80년대 싹 쓸어버듯이 한번 이거 쓸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무슨 정당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이제 뭐 한동훈 체제가 이제 완성판에 이르고 있어요. 제일 큰 자리인 김상훈. 이제 5일날 의총을 거쳐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친윤계에서 토론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표결을 한번 해보자까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쪽에서 아 그래 한번 해봐 나쁠 거 없어 그래도 가지 다 통과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후속 인선이 다 마무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께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또 꼼수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탄핵 특검, 그 다음에 개헌, 하야, 이거 아니겠어요? 자, 과거 2014년도에 성남시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내놓고서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요 두 인간들. 자, 요런 인간들 뻔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김정은이 푸틴 뻔뻔하고 못 대먹은 것보다는 100배라도 못 대먹었어요. 예, 요 인간들 그냥 바로바로 법정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 김명수의 잔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 김명수 빨리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지금 해병대 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해병대가 말이죠. 최근에 조선일보의 광고문을 내서 예, 정청래 내려올 때까지 박지원 사과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엄동이 아니죠. 아주 폭염 속에서 지금 이제 민주 당사와 정청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라. 이거 내놓게 시켜야죠. 이거 이재명이가 하나는 지 방탄 치고 하나는 윤 대통령 공격하고 하려고 이 정청래하고 이 박정 같은 인간을 갖다가 중용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휴가를 가는데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대통령이서 입장을 발표했죠.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휴가 기간이나 일정은 유동적이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지역에 가게 되면 휴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아마도 군 시설에 가서 제복 입은 분들 간부급 군인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작년 휴가 때 경남 거제시장에서 민생 투어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기계도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쉬어가면서 해야죠. 예. 그리고 뭐 윤 대통령 이제 그야말로 올인해서 국정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가는 제2의 말하자면 그 국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휴가라고 보는데 사실상 휴가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입장 내놓은 대로 민생 살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도 살피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구상을 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구상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그냥 가서 휴가 간다고 해서 뭐 그 문재인 같이 있지도 않는 책 있는 척하고 쇼하고 이런 거는 안 하는 분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스타일이 그렇게 쇼하는 분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뭔가는 지금 하게 될 거고, 뭔가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일정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적절 수준에서 이제 또 공개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지난 1일 참모진들하고 오찬할 때 특별히 지시를 했는데, 전부 휴가를 써라. 그리고 국내로 휴가를 가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아, 그렇게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휴가는 그냥 막 쉬는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과거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분이 이제 YS인데 93년도 8월에 예, 금융실명제가 아주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우리 다 기억날 거예요. 그때 청남대에 가서 휴가를 마치고 와서 바로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95년도 11월에도 청남대 갔다 왔는데 그때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청남대 구상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복귀해서 당시 청와대 인적 개편을 단행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MB 대통령도 2010년도 8월 달에 이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국무총리하고 9명의 이 개각을 단행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김태호 지사를 휴가 중에 직접 만나서, 좀 총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설득한 과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도 8월에 휴가 갔다 와가지고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5명의 참모를 교체해서 전격적으로 2기 청와대로 바꿔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이제 휴가 징크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YS 같은 경우 임기 4년째였던 96년도 7월에는 청남대에서 쉬다가 이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급거 귀경한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 징크스가 제일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휴가로 그런 게 탄핵 소추 때문에 휴가를 이제 못 간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 7월에는 대포동 2호 발사 실패. 그리고 10월에는 적 핵실험 실시. 이런 무력 도발로 청와대를 떠나기가 어려웠고,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를 또 떠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5년 중에 3번씩이나 관저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연차를 다 쓰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지금 휴가를 적극적으로 썼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이 휴가 기간 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2017년도 6월인데 북한이 ICM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휴가 중이다. 그래서 일은 안 하고 먹고 김정숙이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야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는 이런 무식한 인간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자, 이런 문재인이를 뒀던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를 갔다가 이 독설로 퍼붓는 걸 보면 이게 이 민주당, 예,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맞는지, 예, 북한의 노동당보다도 더하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번 휴가와 관련해서 어제 이 최민석 대변이라는 인간이 입장문을 내놨는데, 야, 이거 제가 참 이거 인용해드리기도 참 민망스러울 정도 아주 더러운 말만 아예 쫙 나열을 해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분노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휴가 갈 염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수라장을 누가 만들었는데? 민주당, 아니, 범죄인인 이재명하고 범죄인인 조국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회를 갔다가 완전히 개판 쳐놨잖아요. 1220억을 날려버렸잖아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거라고는 탄핵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한 발의한 거.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이진석 청문회 나흘간 한 거하고 뭐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만 6건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민주당과 조국당이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윤 대통령이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는 이런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주어를 윤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조국으로 바꾸면 딱 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이 유유자적 휴가를 간다. 예. 그리고 또 이진숙,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이거 임명한 것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 상식 있는 정부라면 공직 근처에도 오지 못할 폐급 인사들이 등용이 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국정농단 세력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었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말이죠. 또 김여사를 물고 늘어져요. 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오물풍선 누가 보내는 건데요. 오물풍선 누가 보내요? 아, 이 김정은이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안보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야,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표현도요. 윤 대통령은 휴가 갈 생각을 하며 팔자 좋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콧노래는 이재명이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요거 휴가 중에도 제2 요구권을 거부할 행사, 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고집불통 국정 운영에 방해되는 법들을 거부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이냐. 야, 참 이 말하는 거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열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 이런 인간들 정말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일 좀 하자는 국회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가는 금쪽이 대통령. 일 좀 하자요? 아니, 국회가 지금 일하자고 그랬어요? 1225억 날려먹은 게 누군데? 못된 법만, 악법만 만들어내는 게 누군데요? 전 세계에서 유례받는 최고 약법들. 야,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 웃기고 앉아 있어요.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룰랄랄라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 분노는 더 커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없는 일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모략화하는데 지금 매진하고 있는 민주당. 지금 특권과 탄핵안만 갖고서도 지금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예, 우리가 말이죠. 메모를 딱 했다가, 지금 이제 다음 총선 때 반드시 심판해야 될 그런, 예, 매우 중대한 요 망언 독설 대변인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것이 총 18건이나 됐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6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배, 양으로 따지면 현재 기준 3배인데 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 6배 이상 많이 탄핵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2대 국회들에서만 탄핵을 7건이고요. 여야 합의 처리한 법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연속해서 4번씩이나 탄핵을 추진해요. 예. 그리고 검사 탄핵안, 요것도 지금 이제 14일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청문회. 예,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써야 될 제도인데도 매일같이 써먹는 지금 남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핵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이다. 노란봉투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요, 이제 어제 다 31시간 동안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돼서 지금 이제 5일날 내일 요거를 8월 임시국회에서 전면 통행할, 의결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야, 요걸 보면 말이죠. 지겹지 않으십니까? 진리죠. 참 이런 인간들하고 참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요 정도로 하고, 조국하고 그다음 이재명이가 지금 이 궁짝짝, 예, 공작을 또 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면서 조국이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요 사진 보시죠. 요게 2014년도 성남시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요 사진을 올려놓고서 둘이서, 왜냐면 조국이가 요즘 밀리잖아요. 조국이 지지율 떨어지죠? 그야말로 존재의 의미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강성투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이재명이 요 힘을 빌리려고 지금 이 짜웅이 공작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2014년도 사진까지 소환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 조국이가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공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바로 최근에 말이죠. 지난 2일 날 둘이서 국회에서 만났잖아요. 요게 그 만날 때, 만날 때 사진. 최근에 지난 2일 날 국회에서 만나서 박찬대하고 희락락하다가, 요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딱 시작이 되니까 이 박찬대 원내 대표실에 가서 1시간 반 이상을 공작을 한 거예요. 그 공작의 제2속. 속편이 바로 요 사진 공작이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 그 사진 이제 둘이서 이제 회동하는 게 나오니까, 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간질이 나오고 있다. 요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간질 하지 마. 해봐야 소용없어. 예,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시련과 고통을 함께 온 사이야. 요거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그래서 지난 2일 날 2시간여 동안 비공개 대화를 한 뒤에 추측 보도가 많았는데,
이재명이가 조국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이가 조 대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회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추측 보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 두 사람은 용산발 다중국가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결과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공동정권 종식, 민생이 최우선시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떤 의견 차이도 없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2.1 회동 이전에도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는 사람 인짠처럼 서로 기댄 관계라고 말했는데 그날 또 언론 일부 양당 지지자, 일부 유튜버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했다. 그래서 두 사람과 두 사람의, 두 당과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기에 양측 사이의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 억지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는 4.10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창당, 두 당의 경쟁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증명이 됐다.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날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재명이가 기자들에게 우리는 원래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했는데 문득 10년 전 장면이 생각났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에 성남시장에서 찍은 요 사진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을. 예.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는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가. 저는 정치인 될 생각이 없었지만은 이후 두 사람은 운명에 맞서 각자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왔다. 아, 그렇게 이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 SNS에 조국의 글을 소개하면서 벌써 10년 전이군요. 그러면서 예, 공감한다. 이런 취지의 화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것들 말이죠. 한번 날려야 되겠어요. 예,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해병대 전후에서 지금 오늘 요 폭염 속에서 말이죠. 지금 뭐 34도가 가네요. 지금 이제 보니까 34도.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정말 폭염에 조심하시고요. 저 이제 방에 예, 지금 이제 그 에어컨을 켜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야외 나들이 하시는 분들 각별히 건강이 좋으시는데 요 폭염 속에서 우리 해병대 전우들이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정청래 이 망은 막말. 아니 뭐 장관을 갔다가 나가서 10분 동안 있다 와라. 예, 그러니까 박지원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갔다 오면 쉬고 나갔다 오니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 요런 망언까지 한 게 박지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청래 당시 이제 해병대 특검 요와 관련해서 이 청문회를 때 정청래 막말과 망언은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시죠? 말문을 끊고 모욕 주고 망신 주고 내쫓고 지 멋대로 법사위를 운영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왜냐하면 임성근 사령관을 비롯한 장교들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분노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청래하고 박지원이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올 때까지 투쟁한다. 이미 공언을 한 바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요 정청래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집단 시위를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군대 미필자, 그렇잖아요. 군대 미필자 이 범법자인데 요거 내려와라.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예, 무릎 꿇고 사과하라. 요거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의도 당사 앞까지 쳐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정청래와 박지원의 사과와 그리고 정청래의 위원장직 사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어요. 예. 자, 그래서 정당은 이제 정청래 같은 경우는 미문화원 방화 사건 때문에 것 때문에 영창에 가 있는 바람에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이런 군 미필자가 감히 예. 장군 출신들을 갖다가 앉혀놓고서 그야말로 막말 망하는 거, 그야말로 우리 해병대에 대한 전적인 모욕이고 모독이다.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예, 요런 취지로 말이죠.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게 앞으로도 사과하고 내려올 때까지 투쟁하겠으니 빨리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정청래와 박지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해병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예, 그냥 그래서 요 정청래 그야말로 예, 반드시 말이죠. 이 정청래 지금 이제 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란 거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불법 사실을 별도로 고발 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반드시 배지를 떼거나 아니면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는 내려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대로 둘 경우는 2년간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는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서울시 이종백 의원 요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한 거 이거 불법이다.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제가 어제 이제 보도해드렸어요.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하고 헌법학자 그 다음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